예, 박근혜 추종자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뒤에 저쪽이 사저죠. 네, 맞습니다. 사저와서 난동을 피워서 이 동네 분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해서 저희가 우리도 맞불을 놓자 해서 이렇게 집회신고를 내서 예, 일주일 내로 이게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리면 니들이 예, 그 추종하는 예, 니들이 종정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니들 이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네. 서울에서 우리 빵빵한 차도 지금 두 대 제작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시골 장터마냥 벌려놓고 있죠. 이 기가 막힌 현상.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은 청와대나 용산 뭐 용안 집 앞에 가서 예,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건 지금 예, 대한민국 이런 어떤 정치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를 주도하는 것들은 저 우파 돼지라는 저 인간이나 저 폐륜 안정권 등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에,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니들이 한 거 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미워도 동네에 사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저럴 수 있냐 이거죠. 소리를 지금 많이 낮춘 게 이 정도라는데 전에 소리를 많이 높였을 때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물론 헌법 20조에 대한민국 그런 어떤 집시의 뭐 집회시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네? 자유도 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거죠. 기자회견을 하고 예, 우리도 만약 그 계속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제에서 그런다면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예, 지금이 국정농단 하다가 지금 예, 감옥생활 4년 정도 하다 풀려났는데 반성을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위대한 정치가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또 윤석열 자기를 감옥 보낸 윤석열과 야보고 짝짝꿍 돼서 둘이 만나서 희덕거리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이런 박근혜 규탄 집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맞죠? 예, 박근혜가 누굽니까? 아, 박근혜가 국정농단 범이잖아요. 박근혜를 지금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해서 규탄한다면 굉장히 많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죠.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고성방가와 욕설은 집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엄연한 범죄 행위다. 박근혜 지지 극우 폭도들의 보복성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사저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박근혜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극우 폭도들이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방가도 모자라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스러운 저질적인 욕설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사자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박근혜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극우 폭도들이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방가도 모자라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스러운 저질적인 욕설까지도 거침없이 내뱉는 등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범법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정치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회를 관할하는 경찰이 여전히 폭력적인 불법 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다 심평과 같은 극우주의자들까지 천인 공노할 극우 폭도들의 고성방가와 욕설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폭력적인 불법 집회가 한 달째 지속적으로 이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물론 인근 마을 주민까지도 심각한 소음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상대방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자행하는 고성방가와 욕설은 엄연히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 행위이며 더욱이 이와 같은 구구 폭도들의 저질적인 폭력은 다분히 죄를 짓고 투옥 중인 이명박과 사면된 박근혜를 대신한 정치적 보복 행위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기에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무릇 나라의 법이 보복성 범죄를 중히 다루는 이유는 단 하나다. 보복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법적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함으로써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단 한 번에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폭도들의 천인 공노할 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도들의 가증스러운 범법 행태를 방전해지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대선 전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이명박처럼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으니 이른바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9년 범법자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정치 보복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수백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한문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부참이 짓밟고는 국민들의 분노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급기야 정치 깡패 서정갑일당을 사주해 재차 분향소를 침탈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까지 서심없이 자행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 했다. 결국 이명박은 그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법과 국민의 심판으로 투옥되었듯이 자금 윤석열 또한 정치 깡패들 동원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명박처럼 법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예, 이상 기자회견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 또 검찰 경찰에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일주일 내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농단범 박근혜 규탄 집회를 박근혜 사자 앞에서 24시간 아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리를 높이고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게 이 마을같이 똑같이 응징을 할 것을 경고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 이거 방관하지 말고 이 사태를 즉시 마무리하고 저 폐륜 집단들 저 망나니들을 즉시 이 자리에서 전부 체포해서 구속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아,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